KFC 치킨 드론 세트 프로젝트,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입니다. KFC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구입하면 드론을 함께 제공하는 스페셜 박스,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를 공유했는데요.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인 KFC가 이번에 아주 독특한 방법의 PR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 일명 KFO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사의 새로운 제품인 스모키 그릴 윙을 구매하면 그 치킨을 담고 있는 박스를 DIY 드론으로 조립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의 포장 박스가 함께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치킨 상자를 블루투스 무인 드론으로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의 박스를 열면 안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중앙에는 스모크 그릴 치킨 윙이, 좌우에는 드론 조립용 부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DIY 드론 제작업체인 드로나 에비에이션에서 제작한 이 KFO는 박스를 뜯어서 드론의 바디 프레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iOS나 안드로이드 모두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블루투스로 페어링되어 드론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비행 데이터 및 튜닝 기능이 함께 적용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가상 조이스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 패키지에는 KFO 보드, LED, 배터리, 4개의 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는 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인도 KFC 매장을 통해서만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KFC 치킨 드론 세트 프로젝트 켄터키 플라잉 오브젝트였습니다.